네. 1073회는 제가 2년 반 동안 이 학원에 다니면서 재등록을 이뤄낸 횟수를 말하는데요. 1073은 제가 2년 반이라는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 기간인데, 기간 동안 이뤄낸 굉장히 많은 횟수가 아닌가 스스로 좀 생각을 합니다. 저 아무래도 저 그렇게 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지금까지 필요로 했다고 생각하는데요. 저한세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. 제가 그렇게 해낸 노력을 세 가지로 정도 말씀드리면은, 일단 첫 번째로는 학생들이 저를 믿고 저 무조건 합격을 하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신뢰를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한것 같아요. 저 아무래도 제가 학생이라고 해도 저 학생 입장에서 이 선생님은 무조건 합격을 시켜준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저 무조건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라면은 그런 선생님을 원할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아무리 수업이 재밌다고 해도, 선생님이 뭐 개인적으로 좋다라고 해도, 저 수업이 재미가 있더라도, 그렇죠. 우리가 합격을 못하게 되면은, 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. 네,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믿음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, 두 번째는 계속해서 자료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시험을 계속 치고, 시험 후에 분석도 하고, 프린트를 이제 수정하기도 하면서, 저 일단 최대한 더 트렌드에 맞는 자료를 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그게 우선은 저 시험이 유형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 매번 시험을 치는 선생님들이 저 좋은 자료를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런 선생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학생분들이 저 제가 학생들을 이제 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저 인간 대 인간으로 저 학생들이 원하는 목표에 돌아갈 수 있도록 저 제가 플랜을 많이 짜주는 것 같아요. 저 만약에 학생이 1급을 따고 싶다라고 하면은 제 N3를 저는 N3지만 뭐한 달을 듣더라도 아예 못 듣게 되더라도 저 N3를 몇달 듣고 중급 점프를 듣고 N2를 듣고 이런 식으로 저 이제 제가 계획을 짜주는 것 같아요. 저그 계획을 저 N3를 굳이 듣지 않더라도 자신의 그 목표는 설정이 됐기 때문에 좀 편한 길로 갈수 있게 제가 많이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점들이 아무래도 학생들의 신뢰를 좀 사게 된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. 이런 세 가지 점들이 저다 모여서 지금 1073회라는 그런 횟수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. 아마 들어보시면은 왜 재등록을 하게 되는지 아실 겁니다. 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.